네, 안 살게, 그냥. 너무하시네. 방금은 뭐 이렇게 파산당하는 거 싫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말이 그렇게 한 번에 변하죠, 양팀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님, 솔직히 너무 비싸요. 아니 그거. 그러면은 바이올렛 두개 80으로 갑시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그, 일꾼들이 사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무서운 템이면 저격 도박보다 더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냥, 있으나 마나 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눈치가 보여서. 죽을 수도 있어서. 양팀님, 이게. 저 그럼 10분 뒤에 파산하거든요. 그니까 저한테 좀 싸게 바이올렛과 다이아몬드? 양팀님, 그러면은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저한테 진짜 딱 돈만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도박 지금부터 막 붙고 저 파산하기 직전에 이거 쓰고 나가겠습니다. 어때요? 어차피 오늘 파산 각인데. 아니요, 굳이 왜요? 저는 그러면은 10% 있었으면 좋겠어요, 파산 게임에. 양킹님 이거 악감정 사기 그거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거 가니까. 아, 근데 별로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영구정지가 나왔을 때는 다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또 상황이 되니까 이게 저격도 막 5번 돌린 것보다 더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이올렛하고 다이아몬드 주세요. 잠시만요? 예. 아이고 이거 무섭네.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이게 메꿔야 말이. 돼요. 빨리 메꾸자. 창고에 있는 걸로 충분히 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아 일단 어차피 우리 영구정지가 쓸 필요는 없어. 우리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잠시만, 교환해서 왜요? 팔아버려요. 아. 그냥 팔아요 이거. 돈 없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한테 쓰면 어떡해요? 우리한테 어차피 우리 아직, 오늘 파산이야! 아직 팔리는 그래요, 나왔어요. 팔아요. 그냥 누구한테 파는 게 나아. 맞아요? 어차피 파는 게 나아, 이건. 그래요, 그래, 팔아요. 아니, 아직 8분 남았어요. 8분 남았어요. 아니, 팔아요. 아니, 8분 남았다니까, 팔아. 일단 집 갈까요? 8분이요. 일단 집 갈까요? 어!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니소님, 예. 이거 등록하실 거예요? 등록하죠. 등록하실 거면은 사람들 가야 될것 같은데. 맞아. 바로 배나스. 잠시만요, 같이 가요 저랑. 뭐야, 파시는 겁니까? 예, 팔려고요. 여보세요. 아, 저희 애들이 막 사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미소님 진짜 파산인 것 같다니까. 아, 그러면 그냥 뒀다가 나중에 뭐쓸일 있겠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파산이 면했어요. 와, 아, 그래요? 이겨냈자. 30만 원 남는다. 미소님, 그래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죠? 미소님, 화이팅! 미소님! 어디야? 나 안돼 후원금 갖고 싶다. 안돼. 와, 도망갈 거야. 아 저기 안돼요. 잠깐만. 안돼요. 일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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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돼. 일단 내 거야 돼요. 잠깐만요. 와, 저격 도망갈 거야. 이선님 어디 일단 안내 거야 되지? 돼요. 이선님. 와, 70만 원 마이너스 양띵님한테 돈 다시 뜨득. 이득. 자, 이제 여러분들 팔러 갈까요? 예, 그러죠. 그래요. 다 갑시다. 아무 일도 없었다. 자, 한번 이제 여기서 조합을 하고 갈까요? 들고 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요. 빨리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들었어, 다 들었어. 이제 막 하세요. 인맨 다 비우고. 이선님, 예. 저 이거 득템했어요. 어떤 거요, 어떤 거? 모자. 어떤 모자? 검정 모자. 검정 모자가 뭐지? 오! 우리 누구 집에 그거 소환해 갈까요? 세개 모아서. 저 그거 써볼래요. 집 터지고. 탱자 터지고, 탱자 나가고. 황금 집에 터트릴까? 그냥 스폰에 그냥 해볼래요. 그냥 스폰에 그냥 정말. 이걸 써버리고 엄청나게. 아이고, 한 번만 하자고. 네더벽돌 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갑니다. 저는 꽉 채웠어요, 인벤. 저도 꽉 채워갑니다. 마크 왜 이렇게 튕기지 오늘따라? 나도 꽉 채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미 꽉 채웠어. 그리고 나는 꽉 채우면 안 돼. 한 칸 비워야 돼. 이거 홍콩이 저격인데 이거 완전? 그러게요. 자, 여기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챙깁니다. 네. 새로운 거는 없지만. 이거 여기서 넣지 말고 이거 챙겨가서 거기서 조합해서 팔아버려요. 거기서 작업대로 해서. 자, 다 챙기셨나요? 자, 일단 여러분 지금 있는 거라도 팔죠. 다 지금 팬다 비운 거죠. 이거밖에 없죠, 네더벽돌. 자, 네. 광장으로 다 같이 이동합시다. 팬 날당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속하게. 여러분들 먼저 빨리 서 있어요.
나 조합해야 돼. 나 네더 벽돌로 200 꽉 채워서 샀는데. 어, 나 갑자기 100만 원 됐어, 뭐야? 응? 원래 100만 원이었어요? 보석 팔아. 아, 그렇네. 자, 여러분 시작합니다. 자, 올립니다. 네. 자, 팔세요. 됐다. 또 가져와, 또 가져와. 됐다. 다 가져와, 다 가져와. 빨리 만들어.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다 이거 팔, 이거 빨리 빨리 받으세요. 이거 보이면 안 되지 않을까? 다 가져온 건가? 이제 없는 거 같은데? 저한테 좀 있어요. 네더벽 반블럭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지?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한 100만 원은 들어가겠죠, 그래도? 지금 170 있어요, 170. 어, 좋다. 그래봤자 90 남은. 어, 근데 우리 60만 원 넘겨버렸네. 네. 저 아직 좀 있는데. 제가 다 가져왔어요, 창고에서. 저한테 좀 많아요. 그래, 다 팔아요, 빨리 빨리. 어, 돈 들어왔다. 우와. 우와. 이거는 오늘 죽지 말라는 신의 계시 아닐까요? 일단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마이너스가 뜨겠지? 네. 저 계속 지옥 갈게요. 예. 네. 오늘은 오늘은 어, 누가 지옥에 미치고 있어. 지옥에서 살 거예요, 저. 오늘은 뭐예요? 지옥에 미치고 있어. 어, 우리 300만 원 돼서 300만 원. 오. 크, 이게 다섯 명, 이게 네 명의 힘이죠. 이거 누가 계속 뿌려 이거? 누가 이렇게 버리는 거야? 와, 310만 원 됐다. 이거 좀 되게 많이 드는데요? 우리 이걸 200만 원 번 거 같은데? 저희 한 몇 분 했죠? 아니구나, 200만 원 번 게 아니라 우리 플러스 60만 원이 들어왔네. 140밖에 못 벌었어? 그래도 140이면은 많이 번 거 아니에요, 이걸로? 그래도 정신 나가. 어디야? 네 명이서 곡괭이질 만하는데 이 정도.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 살아야 돼요. 대단님 엄청 많아. 뭐야 이게? 대단님 토사물 배터.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제 답하신 분들은 뭐야? 사라져야 돼요. 이거 우리 이러다가 대단님 토사물 계속. 맥이님 제가 먹을게요. 제가 먹을게요. 이제 집으로 아, 예, 돌아가세요. 네. 두 분만, 네, 두 분만. 지옥으로 빈당하거든. 지옥 바로 와요. 지옥으로 바로. 네, 여러분 지옥으로 빨리 가요. 어, 대단님 저한테 그 벽돌 좀만 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같이.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일하러 아, 이제 파 팔고 일하러 가시면 딱 되겠다. 이선님 인첸트 해도 되나요? 인첸트요? 예, 하세요 하세요. 다이아가 없네. 아, 다이아가 없나? 철국행이 빨리 철국행. 철국행. 8만 원 괜찮아. 어, 야 뭐야 이거 스폰 누가 파놨어? 우리가 판 거 아니에요 그거? 이손이 2분 뒤에 86만 원. 괜찮아요, 우리 350 있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거 스폰 막힌 것 같다. 뭐야 이거? 아, 나 칼 만들 뻔했어. 와우. 그럼 안 돼. 콩콩님 그냥 가도 되겠지? 예예, 예, 콩콩이가 맞는데. 저도 아까 갔다 왔어요. 야, 콩콩이 진짜 그것만 하고 있어. 나를 위한 양팀 루다도 나를 위한 말하네. 헐, 저희도? 저희도 하자고요? 어, 저희도? 안 돼. 저희도? 우린 왜 해요? 안 돼. 돈 더 벌어서 더 도박도박하게. 안 돼. 도박이 재밌긴 하죠. 딱 두 번만 더 해볼까요? 두 번? 두 번만 해볼까? 일단 지옥을 가서 석영으로 좀 레벨업을 해야겠어. 잠시만 전화 좀. 레벨업. 와. 헛! 여보세요. 진심 돈 벌자마자 마이너스 뜨냐? 이런 미친 세상이 있나 어디? 진짜 이런 미친 세상이 있어요. 제가 방금 진짜 템 다 팔아가지고 350 벌고 왔거든요. 지금 쿠폰이 제가 특허낸 거 아세요? 어떤 거? 네더 반블럭으로 지금 저 200만 원 벌었어요. 200만 원. 네더 반블럭? 예. 그거 제가 특허냈거든요. 그걸로 돈 이제 떼돈 벌고 왔는데 콩콩님도 어서 그거 빨리 일꾼들 시켜서 빨리 그거 캐라 하세요. 저 지옥을 못 가요. 왜요? 땅이 없어서. 그럼 어떡함? 제가 땅 하나 팔까요, 그럼? 저한테? 아, 예. 어때요? 그럴까? 또 괜찮죠. 그리고 나 아, 근데 저는 예, 예. 세금을 내기가 싫어요. 아, 그렇네. 세금 때문에 도박 계산할 때 어렵죠. 예. 아니면은 그래갖고. 쓰다가 이따가 예. 할 때 전당포에 팔아요. 끝나기 한 20분 전에. 그런가?
괜찮은 그 방법 아닙니까? 그렇기도 해. 그죠? 어때요? 플러스. 어때요? 아! 50만원! 아, 나 50만원! 나는 과연! 플러스! 40만원! 좋은거죠? 40만원 떴으니까 저격도 막 한번 달립니다. 누구한테 달릴까? 양띵님한테? 홍콩님한테? 후추님한테? 허! 후추님한테! 마이너스! 59만원! 별론데? 그죠? 인정? 제발. 제발. 플러스. 플러스! 아, 얼마? 60만원! 아, 축하! 다시 간다. 이거는 바꿔야 돼. 제발, 하느님. 지금 돈 얼마 있어요? 플러스! 아, 축하! 64만원! 너무 좋아! 아, 얼마 있어요, 돈? 380. 어, 저보다 많으시네, 그래도. 아, 플러스! 아, 6만원! 플러스! 6만원이래. 6만원! 자, 플러스! 진짜 플러스. 저거 90만원! 12만원! 나는 몇이 될까요? 나는 플러스! 35만원! 35만원! 아, 좋아! 시커서! 플러스! 축하! 괜찮아! 26분만 돼! 괜찮아! 어, 플러스! 3만원. 자, 간다! 가라! 제발! 플러스! 어, 축하! 22만원, 약간 좋아. 그래도 괜찮아. 와우! 괜찮아. 나는! 플러스! 만원. 어? 100만원인데 수정이 안 됐다고? 뭐가? 뭐가 100만원인데 수정이 안 돼? 뭐가? 어? 자, 우선. 마이너스. 67만원. 간다!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플러스! 7만원. 본전! 어, 좋아! 저격 줘봐! 후추 저격 줘봐! 과연! 후추 마이너스! 23만원! 별론데? 저격 조박은 별론 것 같아요. 일단 홍콩님 이따 봐요, 우리. 하이! 우리 310만원! 다음에 저희 그, 원래 처음에 얼마였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요? 우리 한 40만원 있었나? 아, 이거 네더 벽돌을 이거? 여러분들 도박 재밌네요, 역시. 벽돌 캐는 것도 재밌네요. 정말요? 열심히 캐주세요. 네. 플러스 13만원! 아, 7만원 내고 13만원 개이득. 어, 우린 돈 가질 일 아직 없죠? 네, 없어요. 다행이에요. 와, 근데 되게 무섭다, 이 도박. 플러스! 아, 플러스. 64만원! 아, 64만원 좋구요. 370만원 냄! 오케이. 이걸로 1000만원 찍기 작전 돌이! 해버려. 누구야, 이거? 허! 와! 플러스! 아, 플러스! 4만원. 4만원. 만족. 기분 상승 효과. 마이너스 안 된 걸로 만져. 자, 돌린다. 랄랄랄라. 더 돌린다. 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16만원 괜찮아요? 16만원 쯤이야. 16만원 나쁘지 않네. 나쁘지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점점 정신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아이고, 홍콩이 90만원 까졌네. 아이고. 플러스! 아, 플러스! 68,000원! 어, 우리 1600원짜리 아. 금칼 팔렸다. 이거 금칼 후춘에 샀나보다. 이거 금칼 후춘에 샀다. 벤 해야돼. 벤. 양띵 누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17만원! 아, 좋고. 안 좋다. 17만원! 흥해라!
안겹다 안겹다. 아 콩콩님 41만원 마이너스 66,000원 플러스. 도박장에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재밌는 거라고 해야겠어요. 아싸 플러스 57만원. 양팀님 여보세요? 저랑 재밌는 거 하실래요? 어떤 거요? 콩콩님의 돈이 얼마 있는 줄 아세요? 얼마 있는데요? 지금 한 100만원 남았을 겁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콩콩님이랑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화 한번 더 받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보세요. 형, 나 3만원 있어. 빨리. 너 3만원 있다고? 나 3만원 있다. 빨리. 야, 5조. 너 얼마 마이너스인데 지금? 나 지금 마이너스 한 50만원 되는 것 같아. 50만원. 알았어. 하나 줄게. 아이고 알았어. 야, 황장. 아이씨. 50만원? 야, 네가 나한테 준 게 있는데 당연히 나도 줘야지. 형 빨리. 어, 왔어. 됐어. 야, 50만원 뭐 주냐? 바이올렛. 바이올렛 하고 다이아만 줄게. 야, 나도 이게 너만 너 주면 돈 없다? 어. 나 이제 못 줘. 나도 파산이거든. 일단 야, 일단 팔아. 그거 야, 돈 됐네 입금. 됐다. 와, 나 진짜 개살았다. 아, 야, 다행이다. 야, 축하한다. 와, 나 진짜. 아, 일단 입금 문자 전화하고 올게. 응. 야, 홍콩아, 너 오늘 재산 날이야. 너 오늘 가는 날이야. 좋아하지 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홍콩이 방금까지 돈 5만원 있다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80만원 들어왔었죠. 아니, 100만원 뜬 거 뭐예요, 이거? 이거 콩콩님 지금 마이너스 30만원, 이제 30만원 남았어요. 콩콩이 저격해야 됩니다. 저거 누가 뜬 거예요? 후추가 뜬 건가? 지금 콩콩님 돈 없어서 저한테 돈 빌려갔거든요? 얼마? 지금 제가 다이아랑 그거 줬어요, 바이올렛.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돈 안 벌고 도박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쟤 망했어요. 콩콩이 이거 이제 파산 각이거든요. 이거 돌려야 됩니다. 지금 콩콩이 마이너스 시켜서 콩콩이 파산 시켜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은 미선님이 돌리는 거 보여주면 제가 돌립니다. 왜냐면은 두 분이 동맹일 수도 있잖아요. 아, 뭔 소리예요? 아, 콩콩이 플러스 나왔다. 아, 40만원. 제가 콩콩이 배신할 거거든요. 한번 지금 보여주세요. 어떤 거? 저격 도박이요? 예, 돌리는 거 들어가서. 일단 양띵님 플러스 축하드려요. 제가 방금 플러스 넣어드렸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콩콩이 저격 한 세 번만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돌릴게요. 바로 이어서 콩콩. 이거 콩콩이가 보면은 저는 인생 끝나는 날이 있거든요. 콩콩이 플러스 떴거든요. 지금 46만원이나 떴어요. 자, 연속 세 번 들어가신 거 보여드리면 예, 제가 콩콩이 지금 뭐예요? 돌립니다. 콩콩이? 콩콩이 지금 나를 위한 미친 사람처럼. 그죠. 저 안 들키죠. 이거 안 들키죠? 야, 안 들켜. 잘 봐 주세요. 몰래 해야 되니까요. 어. 콩콩이 마이너스 25만 원. 에이. 지금 뭐 그거 가지고 뭐 타격 먹겠나. 그니까요. 이 사람 미쳤는데요, 나를 위한. 그 사람은 파산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도박하는 거 보고 팀 해제했잖아. 저. 사실 저 오늘 콩콩님한테 한 200만원 넘게 받았거든요. 어! 콩콩이 마이너스 61만원! 이거 콩콩이 오늘 파산입니다. 이거는 해야돼요. 아, 그래도 콩콩님이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양킹님도 해야돼요. 다행이다. 오케이. 몇 번 돌리셨죠? 세 번. 양킹님도 세 번. 어! 잠깐만요. 콩콩님이 저 통화 좀 이란데요? 돈 빌려달라고. 어! 한번 전화 받고 올까요? 재미? 예, 한번 봤더니 양킹님 저 파시면 안 돼요. 양킹님 저 지금 콩콩님 마이너스 또 떴거든요. 마이너스 35만원. 오케이. 여러분들, 콩콩이 오늘 가는 날이에요. 배신 때렸거든요, 제가 방금. 그래야 미소님 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나랑 적이야, 다. 힘은 없어요. 도와줬다 해도, 네. 어쩌겠습니까? 저희부터 살아야죠. 그죠. 좋아. 호이! 우리는 착한 팀이니까 플러스를 주시네요. 역시 30만원 플러스를 받았어요. 어이, 좋아라. 그러면은 미소님 좀 이따가 예. 스카이프 저기 보이시죠? 네네네. 저거 뭐 괜찮아요. 저런 거는 다 메꿀 수 있으니까. 어? 네. 나를 위한 도박으로. 야, 이 콩콩이 파산인데? 헐, 200만원인데 저거? 200만원 떴는데? 어머나 왜 이래 이거. 그 와중에 우리는 플러스. 그렇죠. 그 와중에 후추 플러스.